백두대간. 자, 이거는 자 여기 지금 여기는 없네. 여기는 안 써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붙임줄을 줘야 돼. 같은 음에서 같은 음끼리 붙임줄. 이거 뭔지 알죠? 이렇게 붙어있는 거. 책에 있죠? 네. 네, 책에 지금 있죠? 여기는 안 나왔네. 근데. 자, 이렇게 붙여놓는 거를 같은 음과 같은 음이 됐을 때는 이음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건 음이 다르죠? 같은 음, 이 다른 음끼리 올라갔을 때는 이어줄 때는 붙임줄이라고 합니다. 달라요? 자, 이거는 음이 다를 때 붙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음이 똑같을 때는 이음줄. 예, 이건 붙임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붙임줄이 들어가야 돼요. 백두대간 흐르.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 밴딩이라는 기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는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다 적어 놓으셔야 이게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기교가 들어가야 돼. 흐르르르. 예, 말하자면 뭐예요? 기교는 이런 기교를 밴딩이라고 합니다. 밴딩. 고무줄 같죠? 그쵸? 예, 고무줄처럼 늘어나죠. 밴딩. 흐르르. 예, 근데 일명 꺾기라고 말해요. 그쵸? 꺾기. 예, 그래서 거기서 꺾어주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안 되면 어떻게? 목에 머리 흔들고. 예, 거기서 좀 그래도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몸까지 흔들어 주시라고. 예, 흐르는.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갑니다. 다시 한번 흐르는 해볼게요. 시작. 흐르가 나 내려와야 돼. 흐르는. 다시 한번 시작. 어구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칭찬을 하면 그 다음은 잘 안 되더라고. 칭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자, 근데 너무 잘하셨어. 그쵸? 다른 교수보다 훨씬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능선을 따라서. 예, 능선을 따라서. 예,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능선을 따라서 연화봉. 다시 시작. 연화봉 포무리에서 피로봉. 여긴 좀 저음으로 내려야 돼. 피로봉까지 이렇게 나세요. 비로봉까지. 자, 연화봉이 처음 시작하는 곳이고 비로봉이 끝이랍니다. 예, 소백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 그다음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비로봉까지. 되시나요? 네. 어우, 대답 잘하셨으니까 시켜볼 거예요 이따가. 애완서린. 자, 여기 볼게요. 비로봉까지 애완서린. 서린 여기는 전부 이음줄이 아니고 전부 붙임줄이에요. 그죠? 네. 네. 애완서린. 다시 한번 시작. 애완서린 전설마다 천년역사. 여기 천년역사. 여기까지 시작. 천년역사 흐르.
뒤로 가야 돼. 예, 여기가 는자가 지금 를자 바로 옆에 있지요. 예, 여기 지우시고 그 옆에다 넣으세요. 예, 그 옆에 마지막 단에다 넣고 그러면 위에 붙임줄도 빼야 돼 거기는. 는자를 그럼 뒤로 빼야 되겠네. 네, 뒤로 빼고 붙임줄도 빼야 되는 거야. 예, 르와 는 사이, 르와 는 사이에 붙임줄도 빼면 돼요. 네, 오케이, 정답. 예. 흐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흐르는 아름다운 소백산아. 다시. 아름다운 소백산아 어머니 산 소소 올라갔다 해야 돼요. 어머니 산 소백산아. 다시 한번 시작. 어머니 산 소백산아. 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자 노래가 별로 안 어려우시죠? 네. 자 애완서림부터 갑니다. 네. 네. 어머니 산 바로 16박자 심표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꼭 딸꾹질은 하고 가셔야 돼. 어머니 산 소. 네,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부터 가볼까요? 자, 지금 여자기가 D플랫인데 D플랫에서 반드시 올렸습니다. 이건 D예요. D. 잠깐 볼게요. 아래쪽에 맨 끝에 영어로 D, C, D, S, D, S, S 이렇게 써있죠? 네. 자, D, S와 D, S, S 다 지우세요. 다 지우세요. 지워라. 네. 네. 그 다음에 D, C만 두고요? 네, D, C만 두시고요. 그 다음에 D, C, 원래는 D, C 옆에다가 E, 숫자로 E, 그리고 영어로 X 써야 돼. X.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 처음으로 가지만 1절로 가지 말고 2절로 가라 그 얘기예요. 네. EX가 2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2절이 있기 때문에 DCEX라고 써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C하고 DSS 지운 자리에 뭐라고 써? BIS BIS EX 그 다음에 BIS EE 이렇게 써야 돼. 까다롭죠? 예. 네. 비스라고 해서 비스 1, 1, 비스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달새녀 첫 번째 있는 우주선 표시 있죠? 애완서린.
아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있어요. 예, 당구장 표시 같은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요거 지우시고 여기가 B I S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SS 두 개 있죠. 네. 요 두 개가 지워지고 비스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스. 예, 비스라는 게 돌아가서 한 번 더 불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에 예, 비스 두 번째. 돌아가서 두 번째로 돌아가서 어머지산 소백산하로 마무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자꾸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도 알아두실 거예요. 네. 아실 거예요. 네. 예, 처음에 하실 때랑 또 다르잖아, 그렇죠? 지금. 네. 그다음에 예, 자, 2절 D C E X 갑니다. 네. A1 야생화꽃. 한 번 더 갈게요. 네.